뮤지컬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년에 이제 소망하는 일잘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이제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화이팅이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이제 지금 앞에 보이는 이제 이런 오징어 땅콩이라든지 이런 과자, 영양제랑 이런 초코볼, 베이키, 농수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카메라 한번 켜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징어 땅콩. 보자. 초점 맞췄고. 이건 뭐 이렇게 들어있군요. 98g당 30g에 147칼로리, 492칼로리 정도 되더라고요. 이 나트륨이 뭐 얼마든지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노하우를 이렇게 만드는 이제 비법, 이제 비법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 이렇게 옆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셨네요. 오리오 땅콩이면 좀 유명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모르시는 분도 없으시고 이렇게 유명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죠.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그러겠죠. 영상 자체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 거 이렇게 이게 1,000원짜리 제가 1,000원 주고 샀는데요. 양이 좀 비닐봉지가 작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원래 지금 일회용품 같은 거 많이 안 쓰려고 지금 그래서 약간 포장지 좀 크게 좀 줄이신 것 같아요. 이 정도 어쨌거나 해가지고 98g 1,000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영양제 이것도 1,000원짜리고요. 하나당 이제 50g, 하나당 이제 145칼로리더라고요. 하나당 145칼로리, 그러니까 두개 합쳐서 290칼로리. 이게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 두 개니까 두 개에 1,000원이니까 하나에 500원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뭐 영양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희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저 영양제 갖고 많이 뭐할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제 더블 초코 아몬드 이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거 하고 일본 거하고 저희 나라 거 비교하는 영상 한번 올린 거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저희 엄마 그냥 사자고 해서 그냥 산 거. 이것도 1,000원짜리고요. 안에 10개 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당 100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무 초코바나나. 그리고 이제 뒤에는 베이키. 베이키 전에 뭐, 여기 초콜릿 뭐 들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놓은 것도 있네요. 이거는 칼로리당 265칼로리. 이거는 이제 밥 반이에요. 밥 약간 3분의 2 정도 되는 칼로리인 거예요. 어쨌거나. 그리고 이 베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6개 들었고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6봉지 들었고요. 6봉지 들었고, 이제 안에 뭐 들어갔냐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게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뭐 이런 거는 크게 보이는데 나머지는 글자가 좀 작아가지고 잘안 보여요. 보이긴 보여도 어르신들은 이제 못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 보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것도 농스 이것도 6개 정도 여기 6개라고 돼 있죠. 이것도 뭐 그렇죠. 또저 이게 1,000원짜리라고 하니까 6개 보통 1,000원짜리 없죠. 아무래도 이제 그게 한 봉지에
130, 아, 한 봉지에 100칼로리네요. 어쨌든 간에. 예, 22g짜리 6봉지이기 때문에 총 132g 정도 되고요. 이제 한 봉지 칼로리는 100칼로리네요. 3개 먹으면 딱밥한 공이네요, 이거는. 예, 이거 3개 먹으면 딱밥한 공기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6개니까, 6개니까 밥두 공기 정도 되는 칼로리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냥 한꺼번에 뭐 3개씩 먹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먹어도 한두 개? 한두 개 정도 먹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로리가 하나당 90칼로리네요. 이거는 하나당 90칼로리면은 거의 3개 먹으면 270칼로리, 270칼로리니까 거의 영양제 2개 정도. 이거 3개 먹으면 영양제 2개 먹는 칼로리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예, 270이니까 20 정도 차이 나지만 영양제 두개 먹는 칼로리가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거 세개 먹으면 어쨌든 간에 이것도 1,000원짜리 준 거예요. 이것도 1,000원 주고 산 거고, 이런 거다 1,000원 주고 산 건데요. 이제 주로 어디서 사냐면은 탑마트에 샀는데, 탑마트가 어디신지 찍었는데 영상이 중간에 끊겼어요. 이제 제가 탑마트가 어딘지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끊겼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거의 탑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없고요. 이제 주로 부산 쪽이나 경상도 쪽에 있는 마트다 보니까 주로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세일을 많이 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목요일 세일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뭐냐면 수목 세일하고도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퍼준다라는 세일이 있어요. 한 할인회가 더 퍼준다라는 세일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일이냐면은 5%에서 최대 20%까지 할인이 되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그 이제 붙여놓은 가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5%나 10%, 15%, 20%가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할인된 가격에서 이제 그 퍼센트만큼 이제 빠지는 세일인데, 그때 가면은 진짜 좀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럴 때 가면은 이제 뭐 음료수라든지 과자 같은 게좀 저렴하게 살수 있어서 좀 편하게 하더라고요. 원래 가격보다 좀 더, 예, 그 세일된 가격을 살수 있다 보니까, 예, 완전 어떤 데 보면 진짜 그 정도 한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소개되어 있는 과자 이거 말고, 이제 그 뭐죠, 이제 에이스 3개하고요, 예, 영양갱 하나, 오징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이제 미니 웨하스 그 제품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 이제 1,000원짜리 9개 사가지고 9,000원을 오늘 이제 썼거든요. 이거 영상 촬영하려고 이거 차 사는데 그 정도 썼는데, 아마 영상이 제가 아마 언제쯤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내일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 제가 따로 영상 올려드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내일 이제 보고 제가 영상을 일단 올려드릴게요. 이제 어쨌든 간에 새해 복 모두 많이 받으시고. 어쨌든 주는데 그런 데서 주로 제가 많이 사다 보니까, 거기는 포인트가 이제 1,000원당 5점씩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 다른 데보다 훨씬 좀 높죠, 포인트가. 보통 다른 데 가면은 1,000원당 1점 내지 0.5, 1점 정도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통 1,000원에 1점인데 1,000원에 5점이면은 진짜, 그쵸,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9,000원에 저는 오늘 45점? 예, 포인트로 45점 정도 해놨는데, 탑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뭐지, 혜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현금 카드 있잖아요. 현금 RC 카드, 그 신용 카드, 이제 자기 체크 카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5,000원 이상 사시면은 이제 캐시백을 0.5%를 이제 준답니다. 자기 통장으로 이제 돈을 이제 입금해 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혜택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이제 쓰면 좋겠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런 데서 산 거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저희 엄마랑 이제 둘이서 이렇게 갔다 오니까 편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제 엄마 오늘까지 쉬고 내일 출근하시다 보니까 일하러 가시다 보니까 오해 가시다 보니까 같이 못 가세요. 제가 저랑은 그래서 이제 주 집에 있다가 오후에 출근하시다 보니까 제가 주 오후 늦게 나갔는데 보통 1시, 2시쯤 돼서 나가거든요. 그 시간에 나가다 보니까 저희 엄마랑 같이 못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동생은 요새 남자친구랑 데이트한다고 이제 밖에 많이 나가요, 요새. 매일 나가는 것 같아요. 동생, 남자친구랑 데이트한다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이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영상에 같이 붙여서 이제 영상을 제가 이제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영상이고요. 어쨌든 간에 새해도 이제 이런 크리에이터는 계속 할 거고요. 뭐 창원에 좀 다양한 것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아직 못 가본 것도 저도 있다 보니까 창원에 좀 다양한 것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저번에 올라갔던 서울골도 한번 소개해드릴 거고요. 네, 서울골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거기도 진짜 좋은 곳인데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고요. 아까 전 저희 아빠가 오시면서 이제 고양이 스프인가요? 고양이 이걸 사오셨더라고요. 이제 이걸 사오셨더라고요. 고양이 가다랑 스프라고 고양이 걸 사오셨더라고요. 이게 장보는 강양이라고. 이거는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제 김해 진영 쪽에 있는 곳이고요. 주로 이제 어쨌든 김해 진영 쪽에 있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진영 주유소 뭐부 영주유소 블랙야크 진영점 뭐 준흥에스크 진영 네, 진영에서 저희 아빠가 사오신 건데 한 650원 줬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양이 이제 저희 집 고양이가 있다 보니 고양이 준다고 사오신 건데 저도 아직 있거든요. 예, 네,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4개인데 5개 사오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 하나 지금 주고 네, 하나 주고 지금 네 4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가끔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거예요. 고양이 모습도 가끔 영상 올려서 찍어서 보여줄게요. 영상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제 지금은 안 되니까 집에서는 지금 인터넷 고장나가지고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인터넷이 고치게 되면 그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봬요. 바이.